понеслась пизда походу. Синае бонжраря иге. Игон кумил коя. Солнце 사람 없어. 목소리 크게. 넌 뭔데? 무슨 질문이 그래? 파티 아니야? 여긴 진정한 애국자들만 올 수 있다. 초대 안 받았으면 꺼져. 진정해. 그냥 놀러 온 거야. 술 마시고 담배도 빨려고. 넌 이게 씨발 무슨 동네 소풍처럼 보이냐? 아이, 너무 예민하게 구네. 왜 그래? 집에 뭐 문제라도 있어? 웃기는 새끼네 이거. 평생 실실 쪼개게 해줘? 그래, 다들 웃고 싶어 하잖냐, 워커. 참 즐거운 날이야. 분위기가 마치 독립기념일 같잖아.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망쳐버리면 건어가 실망하지 않겠나? 하, 그렇지. 알았어. 그래, 그렇지. 가서 술이나 실컷 마셔. 너 점수도 좋으니까 자축이나 하라고. 무슨 시합이라도 하나 봐? 그래, 사격 같은 거지. 그럼 나도. 이런, 이제 막 끝내려던 참인데. 왜? 나한테 지면 쪽팔릴까 봐 그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짓거리냐, 어? 파병만 세 번 된 사람이야, 내가 임마!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됐어, 워커. 내가 뭐라고 했냐?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 정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재미는 있겠어. 경기 규칙은 뭐지? 이 시합은 평범한 사격 대회와는 달라.
눈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머리가 더 중요해. 왜? 총을 쏘기 전에 매번 술을 마시거든. 도시의 새로운 대장인 건너를 위해서. 마음에 드네. 또 알아야 할 규칙은 없어? 건물 네 곳에 있어. 시간 안에 홀트 면상을 쏴 맞추면 돼. 많이 맞출수록 점수도 높고. 지금까지 최고 득점자는 워커야. 43점. 워커를 이기면 상품은 네 거야. 그럼 홀트를 날려보자고. 예상대로네. 잘난 척하기 좋아할 것 같더라니. 실력 기대하겠어. 저 리볼버 잡아. 다른 총으로 쏘면 무효야. 장비가 아니라 솜씨를 겨루는 거니까. 첫 번째 건물로 이동해. 네가 준비되면 시작하지. 행운을 빈다. 어이, 뭐해? 마셔! 12초야! 쏴! 쏠 때 선은 넘어가지 마! 자동으로 실격이니까! 그만! 시간 다 됐어! 다음 칸! 야! 야! 보드카 먼저! 그리고 홀트를 구멍 내버리라고! 정말이야? 야, 야, 야 바람이 훅 불더니 소독용 알코올을 쏴! 시간은 12초야! 너 선 넘어서 쏘았잖아. 아니 그니까 손가락이 미끄러졌다고. 이미 기회는 날아갔어. 어디? 씨발 불공평해. 시간 종료. 다음 칸. 뭐야? 가나를 위하여! 12초야! 12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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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봤네! 우린 이런 속임수 별로 안 좋아해. 그만! 마지막 칸! 한 잔 더! 마셔! 나 더 하겠어! 뜨끈하네. 그래, 당연히 속이 타겠지. 쏴! 12초야! 손 넘지 마! 발가락 하나라도 넘었다가 탈락이니까! 끝! 됐어! 가서 점수나 확인해봐. 어디 보자. 3등이군. 중간이야. 이름 없는 녀석 직원 괜찮네. 우승자에게는 건어의 축하와 함께. 우후! And USA! And USA! 이제 마시자! 식스 스트리트! 식스 스트리트!
별일 없지? 우리랑은 상관없지. 그 개새끼를 우리 구역에서 죽였는데 씨발 우리 일이지. 장비가 얼마 없네. 그야 물론 여기가 노스워크는 아니니까 그래도 다들 없는 것보다 낫네 하고 있어. 요즘 좀 힘들다고 하던데. 좀 힘든 정도가 아니야. 누구라도 좀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한번 봐줘.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아, 씨발 진짜.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말이야. 절대 모르는 사람의 아이스박스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끽해봐야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우유일 거고, 최악은 이런 미친 씨발. 이거 레이치 바트무스잖아. 레이치 뭐? 레이치 뭐라니 뭔 소리야. 씨발 바트무스잖아. 퍼스트넷을 조져버렸던 사람 말이야. 데이터 크래쉬, 레비드 몰라? 세상에, 넌 뭔데 이런 것도 모르는 거냐? 이 사람은 못 알아볼 수가 없어. 2020년에는 벽마다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거든. 공공의 적이었지. 죽이든 생포하든 도시의 절반이 놈을 잡으려고 찾아다녔어. 불쌍한 자식. 아이스박스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구만. 그러다 회로가 터지면서 녹은 고깃덩어리가 돼버렸네. 아, 냄새. 대충 20년은 된 것 같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가봐야겠어. 잠깐, 잠깐. 여기에 전자기기가 있을 거야. 수동식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버스트넷의 유물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가기엔 아쉽지. 생각해봐야겠는데. 그러다 후회하지 말고 빨리 살펴보자고. 이거 SGI 테크의 앨리스 라네. 최상급 사이버 덱이잖아. 봤지? 가끔은 손을 더럽힐 필요가 있다니까. 야, 그러고 보니 애프터라이프의 닉스란 녀석 말이야. 예전 장비들 좀 알게 생겼던데.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고. 쓸만한 걸 건질 수도 있으니까. 닉스, 내가 뭘 찾았는데 그게 바트모스의 덱이거든? 어디서 찾았는데? 앨런 튜링의 테이프에서? 진짜야. 한번 보라고. 와, 씨발 미친. 야, 씨, 왜? 어디서 이걸 찾았어? 도시 밖에서 찾았어. 냉장고 안에 바트모스의 시체 옆에 있더라. 역시 바트모스야. 네더치가 현상 수배하고 찾겠답시고 상하이랑 라호르, 산티아고까지 싹 다 뒤졌는데 정작 본인은 넷에 있었다니. 전기가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뭐 좀 건질 수 있겠어?
장비는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고 습도에 손상됐어. 메모리 큐브는 암호화에 분명 손도 댈 수 없을 거야. 대답만 해. 할 수 있어 없어? 해볼게. 아무래도 실패할 것 같긴 하지만 실패하면 데이터는 영원히 날아가는 거야. 디스크에 우리가 모르는 벡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 데이터 크래시 같은 거나 레비드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총량을 퍼뜨리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나도 위험한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솔직히 존나 궁금하단 말이야. 너도 그렇지 않아? 모험 없인 보상도 없어. 해봐. 좋아. 덱을 카운터 위에 놔. 살살 조심히. 마음대로. 마음대로? 브이 친구야. 넌 정말 존경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시발 성배를 갖다 줘도 요강으로 쓸 녀석이네. 이제 시작해보자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손상됐어. 하지만 다는 아니야. 암호? 사전 공격을 해볼까? 어림도 없네. 명령어를 주입한다면. 하, 좋았어. 하나 해결할 게 더 있지만 그건 쉬울 거야. 이런 천하의 바트머스가 신경을 좀 더 해. 좋아, 어디 보자. 이미 봤잖아. 뇌가 튀겨질 거라고. 이미 씨발 연병! 빨리 생각해봐, 부이. 몇 분 뒤면 녀석의 뇌가 잘 익은 스테이크가 될 테니까. 저기 와자. 니미씨 살아있어? 산 것 같긴 하네. 머릿속을 누가 불로 지져놓은 것 같지만 뭐가 어떻게 됐던 거야? 경련을 일으키더니 불도 나갔어. 스파크도 막 튀기고. 그래서 전원을 끊어버렸어. 미친 잠깐. 아, 그 대기 이런 씨발 지워졌어 전부 말이야. 그럼 죽는 꼴을 두고 봐? 아니 그건 아닌데. 젠장.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해야 되잖아. 있잖아, 보통 같으면 내 보수가 상당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뭐 내가 네 도움을 받았네. 이거 받아. 그 샤도에는 온갖 데몬이 가득해. 바트모스가 코딩한 건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닉스. 몸 조심하고 괜찮겠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위스키랑 진통제 매달 먹으면 새로 태어난 것처럼 멀쩡해질 거야. 그 새끼들 장비가 존나 화려한 건 알아. 근데 벙커에 몇 놈이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괜찮을 거야. 쉼은 우리 행운의 보석이야.
당장 나와라! 빨리 나와! 괜찮으니까! 이래봤자 너만 좋아해야! 적당히 하고 나와! 빨리 나와! 괜찮으니까!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적당히 하고 나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상한 벽화를 또 찾았어. 이제 좀 알 것 같아? 맥락이 좀 보여? 그냥 다 타로 카드던데. 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럴 거야. 이 타로는 광대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야. 네가 뭘 봤는지 보여주면 뭐가 남았는지 알려줄게. 여기. 아르카나 두 장이 모자라나요? 심판과 악마야. 아마도 네 삶의 전환점에 관련된 것 같아. 곧 찾아올 전환점 말이야. 심판은 무슨 뜻인데? 가능성 있는 미래 중 하나. 구원, 전환, 각성을 의미하지. 나팔든 천사는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해. 새로 태어남, 새로운 출발의 신호지. 악마랑은 만나기 싫은데 그냥 느낌이 별로야. 원초적, 잠재적 욕망의 카드야. 생존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네. 거짓 세계를 뜻하기도 해. 욕망의 눈이 멀면 빠지는 함정 말이야. 방황하는 광대는 뭐야? 광대는 너랑 실버핸드야. 너희는 오랫동안 같이 다녔고 큰 잠재력을 발견했지. 우린 어딜 향하지? 너희의 목적지는 세계 마지막 아르카눔이야. 둘 다 세상에 싸움을 걸었으니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지. 승리를 쟁취하거나 타협에서 평화를 되찾든가. 싸움을 질 수도 있잖아. 그래, 씁쓸하지만 사실이지. 고마워. 무슨 소린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고마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전부 설명해 줄 순 없어. 네가 네 가지 길 중 하나로 세계에 다다른다는 거야. 네 가지?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태양, 별, 절제, 악마의 길 중 하나를 통과해. 거기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에이, 네가 그렇게 쉽게 죽겠냐? 받아,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행운을 빌게 부이. 어느 길을 택하든. 임플란트를 좀 바꿀까 봐. 새로 들어온 장난감 있어? 둘러봐.
임플란트를 좀 바꿀까? 비디? 그건 공개하지 말아야 했어. 내가 한 개소리는 다 잊어줘. 돈은 금방 보내줄게. 아, 내가 말했던가? 보너스도 있는데. 잘 써. 죽기라도 했어? 고속화물이 아니야. 아니야. 인간조차 아니다. 놈들은 흡혈귀야. 놈들은 늙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눈을 보라.